5가 두 번째 읽기지만 What is Big Data?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개념에 관한 글인데요. 첫 문장 보면 빅데이터 is frequently characterized and def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흔히 characterized, 특징 지어지고 defined, 정의가 된대요. by volume, 용량과 variety, 다양성과 and velocity, 속도에 의해서요. 자, 빅데이터의 특징이 용량과 다양성과 속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콜론 찍고 빅데이터가 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huge amount of는 거대한 양의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서 빅데이터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죠. 자, 그리고 이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시 이 과거분사 collected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collected부터 real time이 다 앞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collected from 어디에서 수집이 됐냐면요. 많은 sources, 출처에서 그리고 in real tim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수집이 된다는 거죠. 출처가 다 different, 다르니까 그만큼 정보가 다양하고 양도 많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다 보니까 수집되는 속도도 빠르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빅데이터의 특징을 volume, variety, velocity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린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accumu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ccumulate라는 동사가 무언가를 모으다, 축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명사로는 축적, 누적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의 accumulation of data를 여기 from부터 alone까지가 수식을 해주고 있어서 지난 2년간 단독으로 alone이라고 했으니까 딱그 2년 동안의 데이터의 accumulation, 축적량이 is greater, 더 많대요. 전에 기록된 전체 정보량보다. 자, 이 말은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쌓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is greater than이라는 비교급이 쓰였고 recorded라는 과거분사가 all of the information에 요 information을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면 in addition, 게다가 데이터는 comes in various forms,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유입이 된대요. 자, 동사 come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장이 완전하게 끝나서 일단 뒤에 이어지는 comma range는 분사구문으로 받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range라는 단어가 어떤 거의 범위가 어딘가에 걸쳐 있다, 퍼져 있다, 분포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range from A to B의 형태로 쓰여서 범위가 from A, A에서부터 to B, B까지 걸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A 자리에 text부터 sounds files가 들어가 있고 B 자리에는 GPS based location information and credit card transaction records가 들어가 있으니까 A, 문서와 그림과 sound files, 음성 파일에서부터 GPS에 기반을 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거래 기록까지를 다 이르면서 그 범위를 다 포함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transaction 하면 거래라는 뜻입니다. 문서나 그림은 당연히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신용카드 거래 기록까지 다 데이터화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이 문장은 빅데이터가 유입되는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데이터들은 is gathered, 모아지고 and stored, 저장이 된대요. at a remarkable speed, 놀라운 속도로요. 자, remarkable 하면 놀랄만한, 놀라운이란 뜻이에요.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수동태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콜론 찍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remarkable, 놀랄만한, 빠른 속도로 축적이 되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기 때문에 as soon as you use your library card, 당신이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당신의 방문 기록은 can be sent, 보내질 수가 있대요. to web, 웹상으로 그 기록이 다 보내지는 거죠. and, 그리고 may contribute to expanding the pool of data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contribute가 기여하다라는 뜻이고 expand는 확
확대시키다, 확장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contribute to ing는 이 ing를 전치사투의 목적으로 받아서 뭐뭐 하는데 기여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contribute to expanding 하면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tribute to expanding the pool of data는 데이터의 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다, 기여하다가 되겠죠. 자,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곧바로 그 방문 기록이 데이터가 돼서 웹상에 전달이 되고 데이터 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expand,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allow A to B라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장 구조가 하나 나와 있는데 allow A to B는 A가 B 하도록 allow, 허락하다, 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문장에서는 A 자리에는 us가 들어가 있고 B 자리에는 analyze, 분석하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현대의 기술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해준대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efficient, 효율적이고 economical, 경제적인 방식으로요. 자, in 무엇 무엇 way 하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는 주어가 동사 할 때, 뭐뭐 할 때 라고 해석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가 is analyzed, 분석이 될 때 자,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with the help of를 무엇 무엇의 도움으로 라고 해석해서 statistical and computational tools, 통계적이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기구들의 도움으로 데이터가 분석될 때 그것은, 자, 여기서 이 is 가리키는 건 분석된 데이터들이겠죠. 자, 그 데이터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It is worth exploring and the following illustrations.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자, 이 문장에서 be worth ing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ing 자리에는 explore가 들어가 있는데 자, explore 하면 탐색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이어서 자, 그것은 탐구해볼, 조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illustrations, 예시들에서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이 is 뭘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it is worth exploring 하면 그것은 탐구할 가치가 있다,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자, 뭐가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it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주어가 되고 요 뒤에 나와 있는 how부터 will leave까지를 진주어로 해석을 해서 how부터 will leave까지 이 덩어리를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어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how, 어떻게 그 새로운 기술이 might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the way we live, 우리가 사는 방식에, 살아가는 방식에 자, 앞에서 현대 기술이 데이터 분석을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언급을 한번 했었잖아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더 알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사 다음에 바로 주어동사가 나오면 주어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게 되니까 이 the way we live는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how부터 will leave까지가 진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는 이 가주어 it은 그것이라고 따로 해석을 해줄 필요는 없겠죠. 자, 진주어 부분을 잠깐만 다시 보면 의문사 how, 주어 this new technology, 동사 might influence, 의주동 덩어리를 갖추고 있고 이 의주동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면서 이 문장 전체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 쓰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와 빅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산이 되는지 또 그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분석하도록 도와주는 현대 기술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자,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기로 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